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퐁당 퐁당 스토리 카카오톡 모바일 게임이죠. 오늘 한번 토파지를 이용해가지고 짱짱 센 캐릭터와 짱짱 센 펫을 가지고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걸 목표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대리만족 제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이 새로 떴는데요. 충돌 데미지 감소량이 상향 조정됐다고 하네요. 호박퐁은 충돌 데미지 100% 감소로 늘었고요. 철갑 고등어도 늘었고 몸짱 고등어도 늘었네요. 오 좋아. 짠. 악마퐁이 왔다 퐁. 악마퐁이라고 새로운 퐁이 추가됐어요. 여러분들 악마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해보세요. 자석이 좋아. 왕자석 펭귄 자석 시간을 쭉쭉 늘린다. 7월 22일까지 기간 한정 판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펫도 왕자석 펭귄으로 한번 마련해보세요. 엄마의 편지는 저번에 했었죠. 오케이. 짠짠. 출석 선물도 받고요. 내일도 올게. 도전 과제를 달성하고 조개 가득한 고래나라로. 퐁대원 자동모험 완료를 보고합니다. 결과를 확인해보세요. 저는 뭐 이런 거 이제 상관없어요. 다시 보내고 지금 토파지가 2300개 정도 있는데요. 이거를 이용해서 일단은 모험도감을 다 클리어 해보죠. 모험도감 제가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는 클리어 했는데 그 다음 건 아직 못했어요. 요것도 이제 즉시 완성할 수 있다고. 토파지만 있다면 모든 걸 할 수 있지. 바다의 지휘자 체력을 아끼자. 체력이 바다 6까지 천천히 감소하는 그런 패시브예요. 즉시 완성! 야 체력을 아끼자. 오 바다의 지휘자 완성했어요. 이야기를 한번 보죠. 날씨 사탕같이 반짝반짝함. 오늘은 얼마나 헤엄쳤을까. 조금 힘은 들지만 수영을 처음 배울 때보단 수영 실력이 조금 늘었어. 내게 수영을 가르쳐주던 건 우리 엄마였어. 난 물을 무서워해서 수영에 도전하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스노클링과 오리발을 주시며 수영을 가르쳐주셨지. 원래 이거 하프 표범인가? 하프 물범. 하프 물범은 원래 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리발이 있어야 되나? 아 여기 있네. 하프 물범이 무슨 오리발이람. 체면이 서질 않아요 퐁이라며 투덜대긴 했었지만 용기 내어 물속에 들어가 보니 투명한 음표들이 노래를 연주하고 있었어. 뽀글 뽀글 뽀뽀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바다도 엄마처럼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요 퐁이라고 했더니 엄마는 상냥한 멜로디로 그럼 물방울의 노래를 들었구나. 더 힘차고 용기 있게 수영할수록 노래소리는 더 신비로워진단다. 우리 꼬마 퐁도 조금만 더 연습하면 훌륭한 바다 지휘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어. 아, 엄마 목소리 이상하다고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엄마 목소리가 항상 나긋나긋하실 거라는 편견은 버리세요. 여러분들도 엄마가 시험 못 보면 야 마! 시험 점수가 이게 뭐야! 이러시지 않나요? 아무튼 수영이 조금씩 늘어갈 때마다 더 훌륭한 지휘자가 되어가는 것 같다. 퐁당 퐁당 열심히 수영을 연습해둬야겠어. 나중에 엄마를 만나면 바다에 오케스트라를 들려주고 싶으니까. 오늘의 일기 끝. 얘 비나트 쓰네. 얘 비나트 쓰네. 자 일단은 업그레이드도 만땅으로 채워놓죠. 딴딴. 야 마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오 야 좋아.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5,500원? 아 이거 어디까지 된? 20까지 됐나? 막 눌러. 야 이거 레벨업 시킨데도 조개가 부족하다고? 조개 뭐 부족하면 사지 뭐. 좋아 구매 성공. 짱 많아.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되는 세상.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아 최대 레벨 30까지 있네 이거. 이거 노가다네 노가다. 나나나나나나. 아이 저는 제가 직접 산 건 아니고요. 지원을 받았어요. 지원을 받았으니까 막 쓰는 거죠. 소풍의 추억. 자 이번 건 볼까요? 토파지 50개로 즉시 완성. 피버에서 대박. 피버에서 실버별이 2에서 3점이 된다네요. 자 이야기 보기. 날씨 토파지같이 화창함. 화창한 날엔 엄마와 소풍을 가곤 했어. 영양 만점 플라스톤 버거, 달콤한 문어 머핀, 그리고 시원한 미역 주스를 만들어서 말이야. 미역 주스는 좀 그런데? 문어 머핀이랑 플랑크톤 버거는 그렇다 해도? 소풍 바구니를 가득 채워 소풍을 떠날 때면 내 단짝 통통퐁이 코를 킁킁대며 따라오곤 했어. 그 녀석 언제나 운동하겠다고 하면서도 버거를 10개씩이나 해치우던 모습이란 얼마나 대단하던지. 통통퐁은 양 볼에 음식을 한가득 물고 냠냠 어째서 모든 엄마들의 요리는 맛있는 거죠 퐁? 이라고 물었어. 엄마는 특별한 비빔 소스를 넣기 때문이란다. 비법 소스? 모든 엄마들은 그 비법을 알고 있지 라고 대답했어.
나와 통통퐁은 동시에 궁금한 표정으로 비법 소스는 대체 무슨 맛이에요? 라고 물었지. 엄마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어. 사랑의 맛. 그 말씀을 듣고는 둘 다 에이 그런 맛이 어딨어요 퐁 하며 킥킥대며 웃었어. 그치만 조금은 알 것도 같아. 엄마를 만나면 사랑의 맛이 나는 음식을 들고 또 소풍 가고 싶어. 오늘의 일기 끝. 어이 그러네. 자 일단은 토파지 10개로 업그레이드 기능을 바로 열고요. 요것도 최대 레벨 30레벨까지인데 아 나 이거 오늘 짱 노가다네. 이거 노가다 쩌네. 야하 야하 30레벨 되라. 한꺼번에 받고 싶다. 와 피버별이 실버별 점수가 완전 높아지네요. 지금 21점이에요 우와 우와 이거 30점까지 되겠네. 나도 노가다 하고 싶다. 그쵸 그쵸. 이런 노가다라면 기꺼이 할 수 있을 것 같죠. 딴딴 오케이 맥스. 자 다음 페이지 쭉쭉 흡수하자 자석효과 1초 연장하는 건데요 이글루를 만들자라는 스토리예요. 즉시 완성. 짜잔 이야기 보기. 날씨 눈꽃송이가 펑펑. 오늘은 하루 종일 눈이 내렸소. 눈을 보고 있으면 엄마와 이글루를 만들던 기억이 떠올라. 차곡차곡 눈벽돌을 쌓는 게 재밌기도 했지만 완성된 이글루가 햇님 때문에 금방 녹아버려서 서운했어. 녹아버린 이글루를 보고 심술이 나서 왜 눈은 햇님이 뜨면 녹아버리는 거예요 퐁. 이글루를 자꾸자꾸 만들어야 하잖아요. 아 속상해요 퐁 이라며 입을 삐죽댔었어. 엄마는 미소를 띄우며 아이 꼬마 퐁 눈이 녹는 건 크리움 때문이란다. 하늘에서 내려온 눈은 언제나 하늘을 그리워하고 있어. 그러다 햇님의 도움을 받아 가벼워질 때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라고 말했어. 엄마의 말대로라면 오늘 내린 눈들도 하늘을 그리워하며 햇님을 기다리고 있겠지? 혹시 나도 햇님을 따라가면 그리운 엄마를 만나러 갈 수 있을까? 눈이 내릴 때는 엄마가 유독 그리워져. 그리고 북극에는 눈이 자주 내려. 오늘의 일기 끝! 짠짠 업그레이드 기능 바로 열고요. 아 이거는 15번만 하면 되네. 자석 효과가 늘어나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펫 있잖아요. 자석 펭귄. 그것 때문에 자석 효과는 크게 부족하진 않은데 이것까지 업그레이드하면 뭐 거의 뭐 무한으로 쓰겠네. 짠짠 오케이. 자 다음 별이 빛나는 밤에 빨리빨리 완성하죠. 오늘 이거 스토리 다 보겠네. 이야기 보기. 날씨 별들이 모여 우유처럼 흐름. 별들이 우유처럼 흐른다고? 미역 이불을 덮고 밤하늘을 보면 미역으로 주스 만들어 먹는다더니 이불도 해먹네? 밤하늘을 보면 엄마가 해주신 이야기가 떠올라. 낮에 바다 물결 위에서 일렁이던 해의 조각들은 밤에는 하늘로 올라간대. 그리고 밤에는 하늘도 바다가 되는 거라고 했어. 낮에 바다를 헤엄치면서 머릿속으로 꿈을 생각하면 밤에는 바다에 묻은 꼬마 꿈 조각들이 하늘로 올라가 별자리로 박히게 되는 거라고 말이야. 아주 시적이네요. 난 밤하늘에 엄마 별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낮에 수영을 할 땐 눈을 꾹 감고 엄마 생각을 정말 많이 해. 내 꿈조각이 바닷물에 묻어서 하늘로 올라갈 때 꼭 따라갈 수 있길 바라면서 말이야. 과연 오늘 밤하늘엔 우리 엄마 별자리가 보일까? 밤하늘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잠들어야겠어. 그치만 수영을 너무 열심히 해서인지 아이 벌써 잠이 와. 밤하늘을 봐야 하는... 엄마를 찾고 싶긴 한 걸까요? 잘 모르겠네. 자 업그레이드 기능 열고 이건 25레벨까지. 야 모든 캐릭터의 체력이 이렇게 많이 느네. 여러분들 이게 모험도감이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캐릭터나 펫도 중요하지만 조개가 벌써 부족해? 조개 구매! 나이스! 짠짠 업그레이드 합니다. 25레벨까지 되게 완전히 이거 OP네 OP. 체력이 몇이 느는 거야? 우와 쩐다. 25레벨까지 올리면은 체력이 100 증가. 체력이 95포인트 증가했어. 쩌네 쩌네 이거. 우와 몇 페이지까지 있는 거야? 19페이지까지? 거의 다 왔네요. 다음은 북극에 부는 봄바람 즉시 완성. 짠짠 피버에서 골드별이 30점이 된대. 야 이게 점수가 높은 이유가 있네. 이게 사람들이 이게 이게 아무리 달려도 못 따라잡는 이유가 있네 이거. 자 이제 겨울이 지나고 오늘의 날씨 풀처럼 싱그러움. 날씨가 부쩍 따뜻해졌어. 다들 잘 모르겠지만 북극에도 봄이 온다고.
봄이 오면 따뜻한 나라에서 날아온 씨앗이 빙하를 타고 북극까지 오기도 해.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때면 엄마와 초록색 세상으로 놀러 갔었어. 북극에서는 흔치 않은 모습이라서 파릇파릇한 생명들을 볼 때마다 정말 설렜어. 엄마는 생명의 씨앗은 소중한 거라며 조심스럽게 화분에 옮겨 담았어. 초록색 세상에는 알록달록한 꽃도 정말 많더라. 엄마는 여기저기를 가리키며 꽃말을 설명해주곤 했어. 이건 메이플로버란다. 엄마에겐 꼬마폰 같은 존재처럼 행운을 의미해. 저건 에델바이스야. 우리 꼬마퐁을 닮아서 용기를 뜻해. 또 저건 해바라기야. 그리움을 의미한단다. 엄마가 말해준 꽃말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참, 그때 화분에 옮겨온 해바라기는 지금도 예쁜 꽃을 피우며 잘 자라고 있어. 난 왜인지 해바라기가 참 좋아. 그리움 때문일까? 갑자기 얘 왜 이렇게 센티해졌대? 뭐야? 오늘의 일기 끝! 얘 몇 살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지? 이거 나 진짜 이거 40 레벨까지 올려야 돼 이거. 아 이거 뭐해 이거? 언제 다 올리냐? 하나. 아, 눌러. 아 손가락 부러지겠네 이거. 야하. 야 이거 기대된다. 이거 만땅으로 채우고 달리면 점수 얼마 나올까요? 진짜 짱 기대되네. 야 이거 대박 나겠는데? 야하. 40 레벨까지 올립니다. 아유 내 손가락 30. 와 조개가 벌써 부족해. 잠깐만 이거 돈 될라나 모르겠네 이거. 지금 얼마나 있지? 일단은 한 번 더 사. 이거 부족할 것 같은데 이거? 일단 40레벨까지 찍고 얼마 남았나 좀 보죠. 짠. 이거 되게 많이 필요하네 토파지. 이거 부족하네 이거. 이 다 써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보죠. 얼마 남았나 보죠. 얼마 남았지? 짠. 뭐야? 800개밖에 안 남았어. 망했어. 어? 아 이거 더 달라고 해야 되나? 잠깐만. 일단은 캐릭터부터 사야겠다. 너무 모험도감부터 열었네. 캐릭터부터 좀 사줘. 뭐가 제일 좋지? 야 이렇게 악마퐁이랑 장군퐁이 있는데요. 장군퐁은 45초당 비행 질주, 충돌 무시 11번, 충돌 점수 획득? 오. 악마퐁은 새로 나온 건데요. 박치기 왕이라고 하네요. 충돌 무시 11번. 근데 제 생각에는 장군퐁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장군퐁이 더 좋은 것 같아. 45초당 비행 질주 있잖아. 자, 일단 구매하죠. 짠, 오케이. 레벨업 시키고, 만렙 찍어야죠. 장군퐁 만렙. 나이스, 맥스. 자 악마퐁도 일단 살까요? 근데 나 지금 토파즈가 별로 없어서 안되겠는데 이거? 일단 장군퐁으로 하죠. 악마퐁은 장군퐁보다 안 좋아 보여. 펫은 다 있어요. 쓸만한 건 다 있어. 버디도감에 보면 제가 저번에 뽑아놨는데 별별 해마랑 왕자석 펭귄을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점수 얻기에는 인어공주는 한 번 더 살아나는 거긴 한데 일단은 요거 두 개 다 맥스죠? 다 맥스 맞죠? 오케이. 버디는 이렇게 쓰고 캐릭터 바꿔. 장군퐁 선택하기. 나이스. 그 다음에 별별 하지 말고 인어를 하라고요? 한 번 더 살아나는 게 좋을라나? 아이 고민되네. 인어도 있어요. 일단은 뭐 다 다양하게 달려보죠. 모험도감. 자 이제 뭐 캐릭터 사는 거는 다 쓴 것 같고 모험도감 나중 마지막 페이지도 다 채우죠. 자 즉시 완성. 짠. 빨리 완성하고 싶어요. 토파즈 70개로 도전과제 달성하고 고래나라로. 고래나라에서 조개 5% 추가 획득. 아 근데 이거는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될 것 같아. 고래나라에서 얻는 거는 뭐 스코어는 아니잖아. 이건 일단 이야기만 보죠. 날씨 힘센 바람이 불어옴. 오늘은 엄마를 데려간 소용돌이와 꼭 닮은 바람이 불어왔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람을 마주하는 나에게 모험대장 미스터 팽은 이렇게 말했어. 모험대원이라면 바다를 모험하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너의 용기가 바다의 넓이보다 크다고 여기는 거야 팽. 나는 하지만 전 아주 작아서 거친 파도를 이겨낼 수 없을 거예요 퐁이라고 대답했어. 미스터 팽은 말을 이으며 바다는 용기를 지닌 사람에게만 특별히 부드러운 해류를 내어준단다. 두려움이 깃든 지느러미는 부드러운 파도에도 밀려나기 마련이야. 부디 용감한 지느러미를 지니길 바란다 팽이라고 했어.
아, 용기가 있다고 해도 이런 큰 바다에서 길을 잃게 되면 어쩌죠?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는 내게 미스터 팽은 녀석! 뜻하지 않은 조류를 만나 낯선 곳으로 가더라도 바다가 내게 보여주고 싶었던 풍경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렴! 아주 시적인 분이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진정한 모험가에겐 길을 잃었다 하는 건 없지. 도착한 곳이 목표했던 곳과 다르더라도 그것대로 모험해야 하는 길이 여기기 때문이야, 팽이라고 대답해줬어. 이토록 작은 내 지느러미로 진정한 모험가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미스터 팽 대장의 말을 믿고 힘내보려고 해. 그리고 언젠가 용감한 지느러미를 지니게 될 때 나도 우리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언제나 든든한 모험대원 친구들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좀 더 힘을 내보자. 간바떼! 작지만 용감한 모험가 나가신다. 거친 파도도 힘센 바람도 비켜라. 오늘의 일기 끝. 이거는 업그레이드 안 할게요. 이거는 고래나라에서 오는 거니까. 어? 잠수신도 이거 되게 좋다. 오, 잠수신동은 좋은데? 바로 열기? 자, 마지막 페이지네요. 아직 새로운 모험도가 하면 추가가 안 됐고요.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죠. 근데 요거는 내용이 없네? 요거는 스토리가 따로 없고 그냥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나봐요. 즉시 완성! 아! 거지 됐어! 바로 열기! 아, 즉시 완성을 안 했구나! 이야기 보기! 날씨! 햇살이 초콜릿처럼 달콤함! 오늘은 여느 때와 같이 소꿉친구 통통폰과 수영시합을 했어. 결과는 3-0! 나의 완승! 가쁜 숨을 몰아쉬며 뒤따라오던 통통폰은 이건 분명 어제 잠들기 전에 초콜릿 한 개를 먹은 탓이야! 실력을 전부 발휘한 게 절대 아니라고 퐁! 이라며 툴툴댔어. 꼬마 퐁! 내 모자의 문양은 말이야? 사실 다들 알파벳 H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령 모양이야. 체중 감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새긴 거지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이 귀여운 녀석은 체중 관리를 위해 모험단에 합류했어. 그렇지만 엉뚱하게도 모자 속에 언제나 달콤한 비상식량을 넣고 다니는 걸. 엉뚱하긴 해도 가끔 날 감동시키기도 해. 내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날엔 꼬마 퐁, 난 말이야 아주머니가 우리에게 귀중한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해. 너가 울적해하는 걸 알지만 그래도 너와 내가 서로 힘이 되는데 좋은 힘이 되는 더 좋은 친구가 되었잖아? 예를 들면 초콜릿을 나누어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좋은 친구 말이야 라며 형처럼 날 위로해주곤 해. 심지어 초콜릿을 주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통통폰과 함께 모험할 수 있어서 난 정말 행운이야. 엉뚱한 이 녀석, 내일 수영 시합이 끝나면 내게 이렇게 묻겠지? 헥헥, 야, 너 초콜릿 가진 거 있냐? 오늘의 일기 끝! 우와, 바로 열기? 아이, 거지 됐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30레벨까지 올릴 수 있을까? 나에게 돈이 있을까? 야하, 야, 아이템 못 사는 거 아니야 이거? 야하, 10레벨 11 12 13 14 15 될라나? 안 될 것 같은데? 야하, 그래도 맥시멈 다 찍네요. 아이, 조개 부족하대. 250개로 구매하죠. 야, 오, 됐다 됐다. 야하, 24, 25, 26, 27, 28, 29, 35, 됐다 됐다. 맥시멈 다 찍었어요. 야, 이제 토파즈는 237개 남았는데 오늘 달릴 것만큼은 충분하네. 요 정도면은 다 됐네, 다 됐네, 다 됐네. 야, 토파즈 짱 많았는데 거지 됐네요. 일단은 모든 세팅을 마쳤으니까 이제 달려보죠. 나소래님이 390만 점인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간다.